목도리 누가 일했어요? 아 이거 은서 선생님이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최인영 씨는 필카로 찍고 있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찍은 건가요? 네. 맞죠. 차이나타운에 왔어요. 차이나타운. 와. 여러분 이기신 분 누구세요? 여기 여기. 됐어. 찍고 있는 거겠지? 뒤를 돌아. 하연달 씨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출연이에요. 오랜만이에요. 제가 저번 영상에 CC박이라고. CC박 씨. 오늘 머리띠 너무 뽀짝한 거 아닌가요? 귀엽죠? 오늘 머리띠가 포인트랍니다. 오늘 하연 씨 뽀짝템에 대항할. 저의 이거 이름 뭐지? 비니. 한 바퀴 돌아 이렇게. 동화마을 그냥 귀엽다. 여기 좀 잘 나오니? 잘 나오는구나. 예쁘네 굉장히. 여기는 인천 동화마을입니다. 보세요. 하나 둘 셋. 안녕. 하셔? 엄청 취해 보여야 돼 그거. 예쁘다. 생각보다 너무 멀더라고요. 지금 멋있는 거 지금 약속이 12시 반에 갑시다. 왜 침대가 있지? 온돌방 아니었니? 온돌방 아니었어요? 올려도 돼요? 네. 이거만 그냥 손으로 올릴게. 조심해. 얘들아, 손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. 집게로 올려. 왜 내가 집게로 해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장갑을 껴잖아. 한 손에 한쪽만 끼는 거, 두 개 끼는 게 아니고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이것만 만지다 보면 젖어, 장갑에. 젖으면 안 되는, 이게 내가 장갑을 껴있으니까 이제 안 뜨겁겠다라고 이제 조개 이런 걸 있지, 뚜껑 걸 이렇게 놓은 걸 막 잡아요. 그러면 장갑 빼지도 못해. 그 안에서 막 부풀. 이게 젖은 데다가 뚜껑 걸 만져 더 뜨거워. 조개가 떨어지면 익은 거야. 그럼 네. 국물하고 이리로 다 집어넣어요, 조개 국물하고. 네. 오늘 패션 스타일 어떻게 되신 거죠? 너무 추워서 이제 패션을 잊은 패션이랄까? 너무 추워요. 또 용기 있어. 뭐지? 불량 아니야? 아대. 아대요. 얘들아 불이 안 붙어. 너무 추워서 그런가? 그러니까. 근데 이거 원래 잘 안 붙더라. 나 이거 다이소에서 샀을 때도. 이게 원래. 아니, 이거 나 애들이랑
얘들 전화해. 채인 형 얘들 전화해. 여기 블루.